했는데 거의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렇다면 말로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한편 집안을 습격한 또 다른 무언가 때문에 밥 한번 제대로 해먹어본 적 없다는 사연도 접수됐다. 끼니 때면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는 신혼 부부. 멀쩡한 가스레인지를 코앞에 두고도 휴대용 가스번호를 쓸 수밖에 없다는데 식당에 시켜먹는 것보단 집에서 먹고 싶죠. 부인이 해주는 거. 네? 미안하죠. 미안도 하고 화도 나고.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는 가스 쪽에 뭐가 있나요?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맛있는 요리 해먹으며 알콩달콩 한창 달콤한 시간을 보내도 모자랄 신혼인데 이 집에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 문제는 바로 이 주방 환기기구. 이 속에 분명 뭔가 수상한 것이 살고 있다는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분데 이런 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랑 차원이 틀리죠. 도둑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날은 완전 고문이었죠. 다들 막 벌벌 떨고 있었죠. 게다가 작동만 시키면 요란한 소리와 함께 툭툭툭 뭔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 지금 이걸 틀면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요. 지금은. 자세히 보니 무슨 가루 같기도 하고. 아, 뭐예요 진짜. 그런데 일주일치를 모아보니 양이 만만치가 않다. 분명 안에 무언가가 있으니 섣불리 후드를 돌렸다가 혹시 원찮은 불상사가 발생할까 두렵다는데.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주부께서 얼마나 뭔가. 예. 먹다가 뭐 떨어지면 어떡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환기기구. 뜯어야 되나요? 도대체 이 작고 좁은 통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과연 무엇일까? 좀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는데 그때 분명 방금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못하죠. 무슨 소린가가 들린다. 진짜 공포죠. 이 소리야. 세네 세죠. 설마 바퀴? 갇혔나요? 이 렌즈 후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나요? 옥상에 환풍기 구멍이 따로 되어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들어온 걸까? 일단 녀석의 진입 경로부터 추적해보기로 했다. 그 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설계하신 분이. 옥상으로 이어지는 이 환기구가 가장 유력한 통로. 만약 이곳을 통해 들어오는 거라면 안으로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터. 집과 이어지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일단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보기로 했다. 몇 미터 넣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시작부터 밑으로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통로. 꽤 깊은 곳까지 들어가자 갈림길이 나온다. 일단 한쪽으로 더 내려가 보기로 했는데 조금 지나자 또다시 갈림길. 이대로는 집과 연결된 통로를 찾을 수가 없다. 아, 여기 좀 보세요. 답답한 상황은 말벌집도 다르지 않았는데 간밤에 말벌이 세 마리나 더 나타났다.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말벌들은 하나둘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실 전체에 걸쳐서 행동 반경을 넓히고 있었다. 식구들은 이미 집안 구석구석 벌이 들어올 만한 틈새는 모두 철저하게 막아놓은 상황. 실리콘까지 사용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말벌이 나왔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그날 밤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엄마. 결국 때 아닌 모기장을 꺼냈다. 말벌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 자다가 벌 나와서 물릴까 봐요. 이거 하면 좀 안전하잖아요. 잘자. 아, 정말 동물농장에 연락을 하실 수밖에 없었네요. 눈 뜨고 감을 때까지 온종일 말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아이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다음 날 미궁에 빠져버린 말벌의 시체를 찾기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벌집 제거 협회장이 오셨네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꼼꼼하게 벌을 살펴보는 전문가. 쏘나요? 무슨 말벌? 쌍살벌이에요. 이게 쌍살벌인데 가정집 처마 그 처마 밑에 그런 데 항상 지는 거예요. 말벌과에 속하지만 말벌보다는 독성이 조금 약하다는 쌍살벌.
그래도 엄연히 독침을 갖고 있는 녀석인 만큼 어디서 나오는 건지 확인은 해봐야 했는데. 야.